안녕하세요. 산책 중에 옛날 생각나서 몇 마디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2002년도에 입대했습니다. 11월 12일 날 입대했는데, 경기도 306보충대라고,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의정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하여튼 아버지랑 둘이 갔어요, 둘이. 저희 어머니께는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고, 아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니고, 그때만 해도 뭐 군대에 대한, 남들은 군대 간다고 막 눈물 찍찍 흘리고 그러잖아요. 나는 그좀 창피해하잖아요, 그런 거. 그리고 뭐 그냥 덤덤하고 사람 사는 데가 뭐 똑같이,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, 그 어머니 막 저기 울먹울먹거리는데 갔다 올게요 하고서 갔어요, 아버지랑 둘이. 형도 그때 있었나 모르겠네. 하여튼 그런데,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지하철인가 이렇게 타고 가는데, 뭐 입대한다는 사람을 또 봤어요, 나랑 같은 보충대로 가는 사람을. 근데 그 사람 또 혼자 왔대, 뭔 일이 있나. 그래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셋이서 이제, 잊어먹지도 않아요, 이동갈비를 사 먹었는데. 왜안 잊어먹냐면, 군대 제대하고 나서 뭐 접착제니 뭐니 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, 이동갈비. 그래가지고 내가 그 먹은 걸 잊어먹지를 않아요.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보충대를 갔단 말이에요. 그 같이 간뭐그 사람은 남이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끝나고, 아버지랑 나랑 이제 보충대 도착했는데, 조금 늦게 간 건지 원 사람들 엄청 많고, 뭐 이게 한 곳으로 모이더라고요. 뭐 끝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 뭐 갈게요 하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나? 하여튼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왔는데, 그냥 무리에 끼워서 들어갔죠. 들어갔는데, 그때 마침 이제 그뭐 뭐라고 하죠, 뭐 입회식이라고 하나, 그게 좀 오래 걸렸던 모양이에요. 나는 이게 끄트머리에 가서 몰랐는데, 그 화장실 갈 사람 해가지고 나도 그냥 아버지랑 이렇게 그 조촌에서 갈때뭐 식당도 들렀긴 했지만은, 그래도 그 화장실 가고 싶어서 줄줄 따라갔죠, 사람들 따라갔는데. 화장실로 가는 게 아니라 그왜 배수로 있잖아요, 그 보충대 건물 뒤에 있는 배수로, 거기에 몇백 명이 쭉 서가지고, 몇백 명인가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. 예, 근데 기억이 잘안 나는데, 하여튼 그 많은 인원이 쭉 서가지고 일을 보는데, 와, 김이 모락모락 나. 아니 무슨 온천에 들어간 것 마냥, 목욕탕에 들어간 것 마냥 김이 이렇게 나요.